김준하, 뮤직 K와 전속 계약 해지. 프로듀스 101 시즌 1 출신 김준하가 뮤직 K를 떠났다. 29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김준하는 올 초 뮤직 K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을 종료했다.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으나 양측의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됐다. 뮤직 K 홈페이지 아티스트 소개에도 가수 홍진영, 밴드 아이즈가 리스트에 있는 반면 김준하는 빠져있다. 김준하는 무넷 프로듀스 101에서 시원시원한 가창력으로 주목받았으며 2016년 9월 썸머 드림으로 솔로 데뷔했다. SBS 상류사회, KBS2 화랑 등 드라마 OST에도 참여했으며 지난해엔 SBS 판타스틱 듀오에도 출연했다. 배우 김수현 이복 동생이자 가수 고조민이 조카로도 알려져 있는데 데뷔 쇼케이스에서 그는 오빠에 대한 꼬리표는 뗄 수 없지만 김준하로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활동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. 또 큰 이모 조민이 선배님 롤모델이다. 이모님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각오를 전한 바 있다.